안녕하세요, 려덕입니다. 오디오 파일이 날라가서 더빙이에요. 김포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러 왔어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체가 비만이라 하체가 이쁘게 잘 빠졌네요. 문을 열고 지나가세요. 오른쪽에 들어가면 안내판이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안내판을 보시면 1층 민원 봉사실이라는 게 보여요.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원 봉사실 문을 열고 마눌님 들어오세요. 사업자 신청서 양식이에요. 신청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다 작성을 했고요. 이제 들어가서 접수를 할 거예요. 번호표를 뽑고 대기 번호는 165번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상호는 려독 컴퓨터입니다. 이제 차를 타고 매장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매장까지 여기서 멀지가 않아서 금방 갈것 같아요. 네, 이제 매장에 왔고요. 날이 엄청 춥네요. 입구 쪽에서 밖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뭐 유동인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매장은 8평에서 9평 정도 됩니다. 1층으로 얻으려다가 월세가 두배 차이가 나서 2층으로 계약을 했어요. 매장에 지금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정면에 보이는 저 벽에 냉난방기만 설치를 했고요. 택배 온 것들이 몇 가지 있네요. 매장이 좁아가지고 내부를 어떻게 세팅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밖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리로 되어 있고요. 뭐, 안녕, 안녕. 뭐, 손을 이렇게 흔드는 거 보니까 정면에 시트지 작업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관 테라스 쪽도 지금 이렇게 시트지 작업을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저기 있는 저 조그만 땅달보는 저희 와이프입니다. 이제 안쪽을 청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급하게 일이 생겨가지고 청소는 뭐 내일 오든지 뭐 다음에 와서 해야지 될것 같아요. 일단 청소는 대충 마무리가 됐고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울리네요, 목소리가. 제가 지금 이렇게 도안을 두 개를 짰는데요. 아재라서 이렇게 다 자대고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는 한쪽을 책상을 이런 식으로 이제 길게 놓고 해서 이쪽에서 이제 뭐 조립을 해드리고 하면서 이제 상담 테이블을 이쪽에서 놓던지 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도안을 그렸고요. 이런 식으로 조립대, 책상,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의자가 이쪽에 이제 오른 의자가 위치하고 스페이스월이 들어가고 이쪽에는 케이스 다이들 전시용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놓는 그런 식으로 하나의 도안을 짰는데, 요거보다는 이 최종적으로 도안을 다시 수정한 게이 왼쪽에 있는 걸로 하려고 해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조립하는 의자가 들어갈 거고, 조립대가 양쪽으로 이렇게 조립 및 수리대가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테이블, 그리고 여기 수납장, 그 위쪽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측면을 보면 스페이스 월, 여기다 이제 부품들 진열을 좀 해놓고요. 밑에 수납장으로, 2단으로 해서 수납장으로 진열을 하고, 여기는 이제 냉장고, 뭐, 오시는 손님들, 꺼내 드실 수 있도록 음료나 이런 거 넣어둘 냉장고, 그 다음에 의자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립을 할수 있는 그런 방식을 하려고 하고요. 왼쪽에는 이벽 부분, 그 유리창 부분에 시트지 작업을 하고,
이쪽으로다가 앵글을 하나 설치를 해서 케이스를 진열을 해놓으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앵글을 설치해서 그리고 앞쪽은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시트지랑 뭐 앞문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최대한 좀 넓게 보이는 쪽으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벽면은 이런 식으로 뭐 로고가 들어가게 해놓고 이제 뒤쪽으로 해서 제가 이쪽에 아마 영상을 찍거나 할 때 뒤쪽에 아무래도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레드 컴퓨터라는 뭐 로고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끔 작업을 할 겁니다. 일단 뭐 냉장고랑 기본적인 뭐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왔는데요. 그럼 오늘부터 이제 하나둘씩 올 거고요. 다 오면 제가 앵글도 직접 설치를 하고 이런 영상들을 하나씩 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